안녕하세요. IT 조선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산아시 황준하 실장입니다. 실장님 오늘 어떤 차 소개 좀 드릴까요? 네. 오늘은 역시 이제 호라이즌 팀로시사의 그 10 시리즈의 차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1대 10 시리즈 중에 테너시티라고 이제 쇼코스트럭으로 이제 새로 나온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이제 충전기하고 배터리 제외하고 차하고 조종기가 49만 5천 원입니다.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차량이랑 조종기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세대가 바뀐 게 있어요. 일단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DX2E 저희가 판매했던 제품이랑 동일한데 이 위에 버튼이 두 가지가 다 추가가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추가가 되었고 이제 아이들이 돌 때 속도 너무 빠르게 차량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빨라가지고 파손율 또는 위협성이 있어가지고 속도를 조정 리미트를 걸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채널짜리였는데 3채널 수신기, 4채널 수신기가 연결은 똑같이 됐는데 이제 LED라도 이렇게 켜거나 끄고 싶었는데 그걸로 스위치를 할 수 있게끔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숨겨진 기능은 있긴 있어요. 근데 별도로 모듈을 장착을 해가지고 뭐 속도 게이지라던가 뭐 그런 것들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모듈을 따로 구매해야 돼서 그쪽은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주는 게 최고 좋은 연결이 되겠고요. 자. 이제 쇼코스트럭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전에 쇼코스트럭이 하나 나온 게 있죠. 바자레이라고 있는데 그 바자레이랑 얘랑은 조금 다릅니다. 바자레이는 스케일이 좋은가 하면 얘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차량 움직임이라든가 내지는 그 서스펜션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제 똑같은데 할 수 있지만 주행을 해보면 달라요. 아무래도 고속에서 코너 돌 때도 전혀 미끄러짐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별반 다른 없는 그냥 쇼코스트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쪽에 그런 흙바지 같은 것도 바자레이는 지금 이게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리얼리티하게 돼 있고요. 앞범퍼, 뒷범퍼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실제 차량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 같은 거라든가 돌뿌리 같은 거 친다 하더라도 여기에 미끄러져서 튕겨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바디도 굉장히 멋지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바디가 좀 쉽게 볼 수 있고요. 차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이전에 저희가 리뷰한 차량이랑 다른 게 없는 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전에 테넌티라는 차량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그 테넌티랑 정말 구조가 똑같습니다. 정말 구조가 똑같고 베이스도 같아요. 하지만 딱 1대1로 대놓고 보면은 미묘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샤시가 잠시 좀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 쇼코스 차량은 이제 막 서킷 같은 데서 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차체에 그 강성 롤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성 롤링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토크바라는 거를 장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토크바가 앞뒤로 박혀 있는데요. 그 토크바가 하는 역할은 차량이 이 토크바를 떼어내면은 차가 좀 플렉시블해졌고 굉장히 그립이 안 나오는 도로에서 잘 달리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립이 너무 잘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토크바 장착을 해가지고 조금 그립을 낮춰주는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추가가 된 거. 그 외로는 모터, 변속기, 서버 이런 애들은 다 동일한 상태인데 세터 샤프트 같은 경우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다시 한번 개편화, 보완화가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한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타이어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옵션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바꾸는 게 가장 좋고요. 파손이 생긴다 하더라도 차라리 파손이 생기는 게 낫지 이제 고가의 부품으로 옵션을 넣어가지고 이제 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주일 훨씬 이제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놓기에 딱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는 2셀에서 3셀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용량은 이제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용량들 중에서 3셀 같은 경우는 6000mAh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셀 같은 경우도 6000mAh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 배터리 트레이의 길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두께는 두께대로 높일 수가 있어서 3셀이 5000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배터리 트레이는 다른 차 제품처럼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 밑에서 이렇게 쉽게 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굳이 바디를 붙일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커넥터에 꽂고 그냥 바로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낮은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 스펀지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높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스펀지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샤시가 플라스틱이라서 이제 조금 가볍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절대 플라스틱이 있게 이제 별볼일 없는 그냥 단순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여기에 카본 소재가 섞여 있고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샷이 깨져가지고 오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앞뒤 뭐 이렇게 메탈 샤프트 같은 걸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브레이스도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메탈이 다 이미 안쪽에서 장착되고 그냥 단순한 보기 좋은 커버일 뿐입니다. 또한 차량이 이게 서스펜션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냥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서스펜션으로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서스펜션조차도 옵션이 굳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로드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이 뒤에 브레이스 잡아주는 거랑 똑같이 로드가 플라스틱으로 보이겠지만은 이 속 안에는 사실상 쇠가 박혀 있어서 우리가 사람 손으로 눌렀을 때 휘질 않습니다. 휠 수가 없어요. 휘지 않고 이 메탈이 이제 박혀 있어서 얘가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1:10 차량이면 일반적으로 540이라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얘는 550 모터급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550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1:10보다 훨씬 더 출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너마이트사에서 나오고 있는 130A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전 모델은 1:10 90A까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130A로 개편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옵션 사용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요거 하나 정도만 바꿔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그 외로는 특별한 건 없고 기본적으로 주행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주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2셀 기준으로 했을 때가 가장 런타임이 많이 나오고 3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 20분 정도 파워풀하게 주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